와, 정원 언니가 진짜 한 명 더 나타났어. 2010년 2월 26일 캐나다 밴쿠버. 4분 10초 동안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숨죽이고 오직 한 사람을 지켜봤는데요. 아, 근데 지금도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 당시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출전한 김연아 선수가 총점 228.56점으로 역대 피겨 여자 싱글 세계 최고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한국을 넘어 전 세계 피겨사의 새 역사가 쓰인 그날, 당시 외신에서도 피겨 스케이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기라고 보도하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피겨는 사실 김연아 선수 전에는 좀 낯설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불모지였는데 그래서 금메달을 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말이죠. 김연아 선수가 2010 세계 스포츠 대회에서 금메달을 딸 때 신은 그 피겨 스케이트를 21세기 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스케이트는 피겨 퀸이 흘린 피땀이 묻어나는 금메달의 산 증거 아니겠습니까? 아, 정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추천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요. 김연아 선수가 남긴 이날의 기록이 대한민국 피겨 역사를 새롭게 쓴 건 물론입니다. 평창 동계 세계 스포츠 대회 유치의 밑거름까지 됐으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맞네. 금메달 획득 후 이듬해 남아공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평창 동계 세계 스포츠 대회 유치 대표단으로서 김연아 선수가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건데요. 기억난다. 저는 동계 스포츠에 대한 대한민국의 노력이 낳은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그녀의 금메달이 우리나라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작이 전부 이 피겨 스케이트였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스케이트를 21세기 문화재로서 등재할 그런 가치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2017년 문화재청에서도요.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세계 스포츠 대회 피겨 종목에서 우승할 때 신은 스케이트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피겨 금메달을 안겨준 김연아의 스케이트. 그 역사적 가치를 기억하면 언젠가 문화재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실직, 국가 부도. 1998년 대한민국은 IMF로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 당시 절망과 위기를 희망으로 바꾼 위대한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저 영상은 뭐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영상으로 참 많이 재생됐던 기억이 나요. 그때 조국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왔어요. 높이 떴습니다. 박세리 선수의 뭐 양말입니까? 뭡니까? 문화재로 등재하자는 게 뭐예요? 아니, 양말? 제가 21세기 문화재로 추천하는 것은 1998년 US 오픈 당시 위기 속에서 희망을 건져냈던 박세리 선수의 골프채와 트로피입니다. 나 인정. 당시 박세리 선수는 20살의 나이로 세계 4대 메이저 중에서도 모든 골프 선수들의 꿈의 무대인 US 오픈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제니 추아 시리폰 선수와 4라운드까지 치열하게 접전을 벌인 끝에 동타를 기록하며 연장전에 돌입. 연장전에서도 엎치락뒤치락 승부를 벌였는데요. 그런데 연장 18홀에서 그만 박세리 선수의 침공이 연못 바로 근처 수풀에 걸리고 만 겁니다. 당시 박세리 선수의 상황은 마치 IMF로 국가적인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모습과도 흡사와 비슷했는데요. 맞아. 바로 이때 전 국민을 열광케 한 역사적인 명장면이 탄생을 했던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양말을 벗고 연못에 들어간 박세리 선수. 멋지게 샷을 쳐내며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그 결과 정말 해치고 나갔어요. 와, 대한민국 최초로 US 오픈 트로피를 들어올린 겁니다. 저 경기에서 저 위기에서 끝내 이기리라 이겨버렸어요. 정말 국민들이 그냥 시리에 빠져 있었고 웃을 일이 아예 없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저 영상 보고 아, 그래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희망이 생겼잖아요. 저걸 보고 감동해서 수많은 어린 그 학생들이 박세리 키즈 골프를 시작했죠. 그리고 2016년 100여 년 만에 골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던 리우데자네이로 세계 스포츠 대회 당시 박세리 감독 연출, 박인비 선수 주연으로 금메달 수상이라는 드라마까지 만들어낸 겁니다.
골프차 트로피가 문화재 등재된다면 소감이 어떨지 보내주셨는데요. 그렇게만 된다면 그 기분을 어떻게 말로 할 수 있을지 상상도 안 되네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대대손손 길이 남을 영광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이 반응을 보내주셨습니다. 2018년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경기장. 이곳에서요. 국제 스포츠 행사로는 역사상 최초로 e스포츠가 시범 종목으로 채택됐는데요. 이렇게 게임이 단순한 취미나 오락을 넘어 프로 스포츠의 한 종목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는데요. 대박인데요. 그런데 한간에서는 최근 전 세계에 불고 있는 e스포츠 열풍을 두고 한국이 만들어낸 새로운 트렌드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거 인정이죠. 유럽 팬들의 열기는 와 장관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자, 일단 다 제쳐놓고 이 게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새롭게 떠오른 R사의 인기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B, 일명 롤. 아시아와 북미를 넘어 유럽에서까지도 인기를 누리며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리그가 결성됐는데요. 이때 e스포츠계의 조던, 메시, 김연아 이렇게 좋은 수식어는 다 갖다 붙일 정도로 독보적인 1인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B 그 자체, 닉네임이 페이커, 이상혁 등장입니다. 빠른 판단력과 순발력도 적의 공격은 피하면서도 자신의 공격을 완벽하게 때려놓는 환상의 무빙까지. 그래서 그가 소속된 팀은 세계 공식 롤 대회에서 유일하게 무려 3회씩이나 우승을 거머쥘 수 있었고요. 더 놀라운 건 당시 이 대회에서 2위까지도 한국 팀이 싹쓸이. 이래서 한국을 두고 전 세계인들이 최강의 게임 민족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역대급 FPS 게임 오버워치가 출시와 동시에 PC방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B의 점유율마저 제치며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이 오버워치 역시 범세계적인 리그가 창설됐는데요. 심지어 이 게임은 미국에서 만든 게임임에도 우리 야구나 농구에서 외국인 용병 선수들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나라 선수들을 역수출까지 하고 있다고. 우리가 용병인 거예요. 우리가 용병이에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최근 오버워치에서 런던에 연고지를 두고 있는 한 팀은요. 팀원 전원이 한국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레알 마드리드 경기인데 선수 전원이 한국 사람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메시, 산체스 다 되는 거야. 다 되는 거죠. 걸어다니는 치트키 민족이라고 불리는 한국 게이머들. 일반 게이머들조차 프로급의 실력을 선보여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인이 기피 대상 그 자체라고 합니다. 공포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글로 쓰인 닉네임만 봐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자타공인 e스포츠 최강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그 자랑스러운 영광이 앞으로도 쭉 이어지길 바랍니다. 고리아팀 파이팅! 독일,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그리고 인도까지 전 세계를 씹어먹은 한국인 슈퍼스타가 있습니다. 뭐야? 한국 노래인데? 전 세계인을 떼창하게 만드는 주인공은 바로 세기, 뭐해? 국내 휴대전화 광고로도 친숙한 그녀. 한국에 나온 국보급 DJ 겸 프로듀서 패기구. 세계를 씹어먹은 패기구의 화려한 커리어. 2018년 영국 최대 인디 음악 시상식 AIM 인디 뮤직 어워즈에서 It Makes You Forget 잊게 한 해로 올해 노래상 수상. 저분 광고에서만 봤는데 굉장히 자랑스럽네요. 자,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르게 된 거죠? 궁금하죠? 원래는 패션을 전공했던 패기구 씨입니다. 그런데 2009년쯤 우연히 첫사랑 덕분에 클럽 음악에 입문하게 됐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첫사랑보다도 음악! 음악과 사랑에 더 빠지게 된 것이죠. 이후에 2014년쯤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위해 독일로 이주한 뒤 매일 클럽에 출석 도장을 찍고 맨 앞줄을 사수. 그렇게 밤을 새워가며 DJing을 독학하다가 2016년 DJ로서 첫 활동을 시작한 그녀. 그 뒤 한국인 최초의 기록은 모조리 섭렵. 2016년 독일 베르크 하인 클럽에서 한국인 DJ 최초로 공연을 했고요. 그리고 같은 해 영국 굴지의 일렉트로닉 전문 레이블 테크니컬러에서 앨범을 발매하기까지. 그리고 탑스타들만 한다는 유럽 투어를 하며 작년 한 해에만 무려 200여 건의 공연 무대에 올랐습니다. 대단하다.
잘 나가죠. 오, 엄청나네요. 근데 해외에서도 유명한 디자인이 많은데 네네. 이 페기 구 이분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그게 뭐 있어요? Music is 만쿠 공통어. 페기 구의 매력적인 점 보이스와 함께 감각적인 DJ잉으로 그녀만의 오묘한 음악 세계를 구축했고요. 흔한 EDM 대신에 한국어 가사를 마치 추임새처럼 응용까지 한 스페셜. 아~ 한국 DJ밖에 못하는 일을 한 거네. 그렇죠. 또 2019년 발표한 Starry Night의 뮤직비디오에서도 한국의 강강술래와 태권도를 등장시키는 등 동서양의 화합을 이루며 그녀만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합니다. 폐기구의 음악에 빠진 클럽어 리스너들은 신선해. 클럽 음악계 센세이션이야. 클럽 음악은 폐기구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 라는 반응 일색이었다고 합니다. 세계를 사로잡은 폐기구의 폐기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마블리에서 마블리로 마블맨 된 마동석. 팔뚝 액션 통할까? 아, 저렇게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다. 뭐 안 돼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안젤리나 졸리 옆에 서 있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약 합성 느낌도 좀 있고 장난인가? 그 사진을 보면서 사실 이 사람 여기 왜 있지?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좀 신기했어요 진짜. 이제 마동석 씨의 팔뚝 액션을 전 세계인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인류를 위협하는 악당 타노스와 이에 대적하는 히어로들의 전쟁 인피니티 사가가 장장 11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그 뒤 마블 스튜디오가 인피니티 사가 이외 이야기를 그린 차기작들의 라인업을 공개했는데요. 그중 바로 세 번째 영화인 이터널스. 자, 이터널스에서 마동석 씨가 맡은 역할은요. 10명의 히어로 중 한 명인 길가메시인데요. 어벤져스의 헐크가 있다면 이터널스에는 길가메시가 있다. 길가메시는 이터널스 멤버 중 가장 강력한 힘과 내구력뿐 아니라 모든 질병에 대한 면역력, 불사, 공중부양 등 아주 막강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히어로인데요. 또 흐뭇한 건 이터널스에서 마동석 씨와 함께 출연할 배우가 누구냐? 전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배우 안젤리나 졸리. 미드 왕좌의 게임으로 이름을 알린 리처드 매든 등 할리우드 대표 핫한 배우들이 함께 영화에 출연하게 된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안젤리나 졸리 누님과 같이 지구를 지킨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지만 마블 시리즈의 새 시리즈의 마동석 씨가 히어로 중에 한 명이라는 게 참 믿기지가 않아요, 사실. 그리고 마동석 씨가 소감을 밝혔는데요. 말도 안 되는 좋은 일이 생겼고요. 저도 깜짝 놀랐고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야구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메이저리그에서 불러준 거나 다름없어서 네, 뭐 영광스럽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동석표 길가메시가 어떻게 지구를 지키는지 궁금하시다면 모두의 진실의 법, 아니 영화로 확인하시죠.